안녕하십니까. 또가 캠핑의 또가입니다. 자, 오늘 또 갑니다. 어디를 또 가느냐? 아, 캠핑 또 갑니다. 캠핑 낚시요. 아, 자꾸 채널 보시는 분들 이제 캠핑을 가긴 가는데 낚시를 이제 항상 같이 합니다. 왜냐? 제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꼭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물고기냐? 감성돔.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아, 감성돔을 지금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뭐 조그만 요만한 새끼 이런 건 잡아봤는데, 뭐 그래도 3자 이상 이런 거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도전하러 갑니다. 날씨가 지금부터 시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여기 서울이지만 여기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은 강원도니까, 강원도 오늘 양양 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친구가 지금 오기로 했는데요. 친구 오기 전에 제 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죠? 캠핑과 바다 낚시 장비다 보니까 짐이 정말 많네요. 짐이. 아, 친구 차가 왔습니다. 우리 어캠. 어캠님 또 차에다가 이렇게 한번 또 실어보자. 짐 여기도 장난 아니게 많네. 으에. 한번 실어볼게요. 차! 으에. 여기 다 봤는데요, 우리. 아, 꽉 찬다, 꽉 차. 네, 아,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딱 되네. 감생이를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 감생이 정말 도전하러 갑니다. 여기서 우회전 이쪽으로, 저쪽. 닿았습니다! 여기 대포항 보이고요. 야, 동해바다입니다. 아, 창문 좀 내려보겠습니다. 아, 오토바이! 이야, 오토바이! 뚜까치! 야,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차선 딱 가운데서 서가지고. 서울 용산이잖아. 서울 용산이네. 아유, 그만하자마자 바로. 바로 배신 때리고 오른쪽으로 가죠. 아, 이거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같은 라이더로서. 야, 오늘 날이 좋으니까 라이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송지엄 해수욕장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제 거 텐트 여기 친구 원터치 텐트와 JMS 텐트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자, 여기 내항, 송지엄 해수욕장 내항입니다. 지금 이제 노을 지고 있고, 아, 분위기 아주 죽이네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친구가 지금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장작. 야, 이 바다 바로 앞에서 또 이렇게 장작 불을 붙이니까 분위기가 너무 죽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오늘 또 오늘 또 고기 빨리 구워 먹어야죠. 아, 낚시구 보고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아, 지금 저기 빨간 치 보입니까? 입질 없고요, 아직. 이렇게 또 우리 프렌드가 이것도 산 목살 이렇게 구워줬습니다. 여기 술들이 있고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고기는 아직 못 잡았지만 고기는 먹고 있습니다. 아, 역시 캠핑장에서 먹는 라면. 캠핑장이 아니죠, 여기. 바닷가에서 먹는 라면. 아, 맛있네요. 아, 근데 연기가 자꾸 오네, 난. 아,
아, 라면에 고기도 먹고. 자, 오늘 고기 잡기 글른 것 같습니다. 왜냐, 저 멀리 불빛 보이십니까? 지금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가 삼포 해수욕장 아마 그쪽 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싸이다 싸이. 미치겠다 진짜. 진짜 싸게 왔네. 아, 진짜 싸이 공연이 끝나고 진짜 멋집니다. 으에, 고기 다 도망가라! 조졌습니다! 아니, 뭔 지랄이야, 이게! 아, 나 진짜. 낚시하는데. 아. 끝났다. 왔어, 왔어. 프레시, 프레시. 어디, 어디? 왔어? 왔잖아. 뭐야? 야, 감생이 아니야? 감생이? 나와. 대박. 우와, 씨, 이 뭐야? 야, 이거 씨, 이 뭐야? 존나 크다. 오, 잘해. 드롭봉 확. 뭐지? 와, 졸라 크다. 와, 이거 뭐지? 놀래미 같은, 놀래미네. 이렇게 커. 와, 씨. 우와, 대박. 자, 또 촬영 간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잠깐만. 와, 이 몇 센치야 이게? 아, 나 손가락 지나가 그래. 아, 이제 불 붙여봐. 야, 씨, 진짜 엄청 크다. 와. 자. 아, 이건 아까보다 더 큰 놈이, 더 큰 놈이 나왔습니다. 아. 야, 이것도와 캠핑.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 야, 이거. 와. 감생이 부럽지 않습니다.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아주, 와. 와, 이거 홈무시에 물었습니다, 홈무시. 와. 와, 진짜 크다. 야. 아까 그거보다 훨씬 크다. 그거보다 훨씬 크다. 알았어. 자, 뒤도 걸었습니다. 대박. 야, 걸었습니다. 나 좀 찍어줘. 우와, 이만해. 정훈아, 나 좀 찍어줘. 우와, 나 좀 찍어줘, 나 좀 찍어줘. 나가. 이거 내 카메라. 놀래미야, 놀래미. 어, 엄청 큰 게 나왔어요. 와, 씨. 있었어. 어우. 어서. 자, 찍고 있니? 있다. 찍고 있습니까? 놀래미 사이즈 좋습니다. 와, 횟감 나오겠다. 횟감 나오겠어. 야. 대박. 와. 와. 씨. 봐봐, 있다 그랬잖아. 와. 야, 지금까지 우리가 잡은 놀래미 중에서 제일 크다, 제일 커. 어망 끊어야지, 어망. 와, 역시. 어망 이쪽에 있잖아. 아, 자. 아침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우. 어제 좀 날씨는 추웠지만, 아, 그래도 뭐 이제 겨울침낭. 이 겨울침낭 갖고 와서 아주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밤에 춥진 않습니다. 자, 자, 오늘은 저희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저희가 뭐 어마어마한 걸 잡았습니다.
아, 한번 보여주시죠. 이따만한 걸 잡았습니다. 아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자, 이건 제가 보기엔. 어제 그냥 동해 안에 생태계를 완전히. 아유, 그냥... 이쪽입니다. 이쪽. 아, 어디 갔어? 저기 산림망 있죠? 오라. 산림망이 지금 타이어에 꼈네요. 네, 우리 친구 지금. 저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항상 어디 잘 빠지거든요. 지난번 거제도 갔을 때도 온몸을 다. 어제 동해안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바닥에 지금 있는 애 보십시오. 으아, 이게 지금 이따 진짜 사이즈 재볼 건데. 야, 이거 진짜 와 펄떡. 와, 이건 제가 보기엔 송지호가 준 선물. 송지호가 좋습니다, 이거. 야, 어우. 지호야, 고마워. 자, 아우, 허리가 다 아픕니다. 자, 놀래미 지금, 일단 뭐 3차 넘네. 얘 지금 회 뜨고 있습니다. 칼이요? 너무 안 들어요. 칼이 아니라 끌입니다, 끌.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자, 넣어주세요. 배운차 들어갔습니다. 뿅. 자,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이거 지금 자가 없어서 못 재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 이만합니다. 이거. 자, 또. 칼이 너무 안 들어요. 야, 회야. 아, 놀래미 이거 매운탕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살짝 맛을 한번 볼까요? 국물 맛을. 아유, 기름 떠 있는 거 보시죠. 와,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죽입니다. 매운탕. 와, 매운탕 네. 진짜 맛있다. 대단한 놀래미네. 끝내줍니다. 자, 한 잔 찍고 해볼까? 소맥. 어? 왜? 놀래미. 와. 아, 자. 이거 송지호 대항에서 이제 목은 낚시 마치고 1박 2일의 여정 마치고 이제 갑니다. 아까 나 놀래미 해가지고 매운탕은 정말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자, 운전은 이제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항에서는 고기가 안 잡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외항에 엄청난 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캘라 세계는 아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차들이 있고 그렇죠? 캠락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차 한쪽에다 붙이고도 이렇게 텐트 치고 그리고 바다 바로 앞에 있고 문제는 고기가 안 잡혀요 여기 대항에서. 아, 이 팀은 오늘도 안 가나 보네. 그치? 와 대박이다. 팀 뭐 하는 팀인데 오늘도 안 가요? 장박. 여기 참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갑니다. 송지호 또 요 밖으로 나가면 슈퍼가 하나 있는데, 아, 그 슈퍼 사장, 여자 사, 저기 아주머니 사장님. 아, 정말 최고야, 최고. 아,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 해변 펜션 슈퍼 낚시. 아, 여기 사장님이 또 저기 계시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좀 아까 인사했죠. 아, 너무 친절하셨어요, 진짜. 정말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 정말 아주 이 송지호 해변에서 정말. 너무 좋은 추억만 많이 남기고 갑니다. 자, 이상으로 또가 캠핑 또가는 오늘도 캠핑을 또 와서 좋은 추억 많이 더 남기고 갑니다. 또가 캠핑 또가 또가 또가!